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몸팅입니다. 오늘은요, 패턴 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패턴 수세미 이름은요, 다이아 패턴 수세미고요. 겉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마른 목걸이 무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톰한 형식으로요, 사각 수세미를 만들어 봤고요. 이 다이아 패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올려주신 다음에 끝을 안 막아주시면 이렇게 주머니처럼 돼요. 그래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는 주머니 형태가 되고요. 많이시면은 맨 마지막 단 작업하실 때 이렇게 묶어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냥 사각 수세미가 됩니다. 오늘 이 다이아 패턴 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한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샘플은 전부 다 이렇게 6호 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크기는 밑면은 10cm고요. 높이 부분은 12cm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께감도 있는 형태의 사각수세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패턴 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바싹 당기셔서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을 주시는데요. 사슬은 총 16개의 사슬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슬을 16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16개의 사슬을 주시고요. 무늬는 사슬 4개가 무늬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4의 배수로 시작을 했고요. 자, 이 자리에서요. 우선 기둥코로 한길긴뜨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선 기둥코 사슬 3개를 먼저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기둥코 사슬 3개를 주신 다음에 사이가 좀 벌어져야 됩니다. 사슬 2개로 사이를 벌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처음에 기둥코 포함해서 사슬 3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지금 마지막 사슬이잖아요. 여기를 잡고 기둥코를 올린 거라서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찌르시고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한 자리에서 한길긴뜨기는 두 개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는데요. 사이에는 사슬을 두 개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을 감아서요. 옆에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요.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고요. 네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세요. 네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한길긴뜨기가 하나 들어가고 나면 사이에는 사슬을 두 개 주세요. 그래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넣어주세요. 한 자리에서 무조건 한길긴뜨기는 두 개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짜리 한길긴뜨기가 나왔잖아요. 모양은 이렇게 V자 형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다시 사슬 3개를 지나가세요. 하나, 둘, 3개를 지나고요. 네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찌르셔서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나셔서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2개 주시고요. 실을 감고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이 V자 무늬 벌써 3개 나왔는데요. 옆으로 또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하나, 둘, 3개 지나고 네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사이 벌어지는 사슬 2개 주시고요.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4개가 나왔죠?
사슬 네 개의 무늬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무늬를 맨 앞자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V자는 전부 다섯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실을 감고요. 하나, 옆에 사슬이죠. 하나, 둘, 셋 지나고 맨 마지막에 사슬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냥 끝에 자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개 주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16코 사이에서 지금 무늬 5개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끝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 얘를요, 뒷면으로도 가셔야 돼요. 근데 뒷면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냐면 이 자리에서 실을 감아서요, 지금 코가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사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를 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을 두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사슬에는요, 한길긴뜨기 전부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뒤를 돌려보시면 이제 뒷면이 나오잖아요. 뒷면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무늬 만들어 놨던 사슬 있죠. 이 자리에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V자가 밑에서도 생기고 위에서도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원통형으로 가느냐고 바닥 부분을 만드는 거고요. 사슬 4개에 무늬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이 기둥코 자리에서 무늬를 하나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무늬 개수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5개의 무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시면 또 5개의 무늬가 나와야 돼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이 무늬가 밑에서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다가 또 넣어주세요. 자,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두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V자를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 끝에서는 한길긴뜨기가 4개 나왔죠. 무늬 2개를 한 자리에서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 무늬를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옆에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2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끝머리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실을 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한길긴뜨기가 올라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코들이 이 자리에서 두 코가 나왔는데요. 그 자리에 다시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또 넣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요. 그리고 나셔서 사이에 사슬 두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은요, 우리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자리에 요 마지막 사슬인데요. 여기서도 한길긴뜨기 4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단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있던 자리가 이게 사슬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첫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이에요. 얘는 가방처럼 생각하시면 바닥 부분이 된 거고요. 이렇게 V자 무늬가 총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두 번째 단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이 다이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두 단에서 무늬가 하나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첫코 시작만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 V자 자리에서 빼뜨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 V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왼쪽 편에 있는 V자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앞걸어뜨기를 하셔야 돼요. 앞을 걸어서 앞걸어뜨기입니다. 앞걸어뜨기로 기둥코를 올려주세요. 실을 끌고 오시면서 하나, 둘. 사슬 두 개로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한길긴뜨기인데요. 한길긴뜨기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애에다가도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한 번만 빼서 걸어주세요. 그래서 앞걸어뜨기를 모아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걸어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하는데요. 고리 두 개가 걸리면 그대로 한 번에 쏙 빼시면서 우선 앞걸어뜨기 모아뜨기를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보시면 여기 뒤에 사슬 두 개로 줄이 있는데요. 이줄 쪽으로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우선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뜨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이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사이를 살짝 벌려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줄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요, 이 사슬 두 개짜리 줄 위에 코가 여섯 코가 올라가고요. 세 코하고 세코 사이에 사슬 하나로 이렇게 사이를 벌려주시면 요 무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시면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바로 실을 감아서 앞걸어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여섯 코가 있던 자리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빼주세요. 앞걸어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라 우선 걸어 놓은 거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옆에 보시면 여기 또 V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앞걸어뜨기로 또한 번을 빼주세요. 그럼 이제 고리는 세 개가 걸리고요. 이세 개의 고리를 한 번에 실을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모아 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걸어뜨기로 모아 떠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실을 감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여기 또 사슬 두 개로 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리에는 한길긴뜨기 다시 세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 다음에 셋, 한길긴뜨기 세 개고요. 그리고 나시면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세 코의 한길긴뜨기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자리에서 여섯 개 한길긴뜨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시면 또 앞걸어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을 감고요. 지금 여섯 코가 들어갔던 자리 바로 밑에 있는 한길긴뜨기 몸체에 걸어서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로 한 번만 빼셔서 바늘에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펼쳐보시면 옆에 V자가 있잖아요. 이 V자의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또 앞걸어뜨기로 한 번만 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을 빼시면 바늘에 고리 또세 개가 걸리거든요. 그럼 이세 개를 한꺼번에 실을 또 통과를 하시면서 모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앞걸어뜨기, 모아뜨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뒤에 여섯 코는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바로 또 실을 감아서 이 옆에 보시면 사슬 두개 사이가 있잖아요. 사슬 두 개로 줄이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대로 또 넣어서 셋. 자, 한길긴뜨기 세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 다시 세 개의 한길긴뜨기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코 나오면은요. 앞걸어뜨기로 두코 모아뜨기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시옷자처럼 되어 있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묶어주시는 거고요. 실을 감아서 바로 밑에 있는 애부터 한번 빼서 바늘에 걸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쪽으로 또한 번을 빼셔서 바늘에 걸어주신 다음에 세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통과를 하시면서 앞걸어뜨기로 모아서 떠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여섯 코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무늬를 내주시면 두 번째 단에 무늬가 들어가면은요, 지금 이 전체 무늬는 다 나온 거고요. 지금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펴진 애가 전부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줄에 제가 처음에
V자 무늬를 1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얘도 10번을 떠주시면 이 끝에 자리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끝에 있는 자리까지 무늬들을 전부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마지막 무늬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한 무늬들이 10개가 나왔고요. 이 지금 한 자리에서 6코짜리가 나왔어요. 이한 자리에 이렇게 6고양이긴팍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 두 개는 우리가 처음에 자리를 뒤쪽으로 옮겨서 모아뜨기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2코하고 그다음에 이 6코가 있던 사이에다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뒤에서 고랑 쪽으로 찌르셔서 그 다음에 실을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옆에서 이게 2코 모아뜨기인데요. 앞 걸어뜨기로 모아뜨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무늬가 다 나온 거고요. 새로운 무늬 만들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기둥코로 사슬 3개를 먼저 주세요.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로 키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늬를 또 새로 만드실 때는 여기서 바로 실을 감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이렇게 6코양이긴뜨기가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중에 가운데 사슬 하나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바늘 넣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우선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그대로 사이에 사슬을 두개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V자 모양을 요 6코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실을 감아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옆에 보시면 이 6코가 있는 사이에 가운데 구멍 뚫린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로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그대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가고, 사이에 사슬 두개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6코 위에 가운데 부분에서 요 V자 모양을 또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V자가 만들어지고 나시면 사이를 벌리지 않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이번엔 옆에 무늬로 또 가시는 거예요. 3코하고 3코 사이 가운데 부분에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그대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V자를 또 만들어주세요. V자 총 10개가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개의 무늬를 넣었기 때문에 V자도 10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자리 가시면서 바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이 두개 벌려주시고 사슬로,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V자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또두 번째 무늬에 첫 번째 단이거든요. 첫 번째 단은 이 V자만 10번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6코 사이에다 V자들을 전부 넣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에 이렇게 V자로 10개의 무늬가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마무리하실 때 보시면 여기 쓰러진 애 있잖아요. 얘는 처음에 기둥코를 하나 올려준 애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코 올려줬던 애에 요 코에다 바늘을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래서 기둥코가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요 V자 무늬가 다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 올라가실 때는요. 네 번째 단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기둥코는 이거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얘는 이렇게 뒤로 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네 번째 단 올라가실 때 옆에 보시면 V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왼쪽 편에 있는 한길긴뜨기 쪽으로 뒤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뒤에서 실을요 끌고 오세요. 끌고 오시면서 그대로 여기서 사슬을 이렇게 한 번을 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애를 걸어온 거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요 기둥코는 빠지고 그 옆에 보시면 한길긴뜨기가 있거든요. 요 V자가요. 그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몸체에다 바늘을 찔러서 앞 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을 빼시면 두 개의 고리가 나오잖아요. 그대로 두 개의 고리를 관통하세요. 그래서 앞 걸어뜨기로 이렇게 모아서 떠주시고요. 앞 걸어뜨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옆에 보시면 사슬 두 개로 줄이 있죠. 여기에는 6코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선 한길긴뜨기 3개 먼저 떠주고요. 이렇게 2개,
그대로 또 넣어서 새기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져야 돼서 삿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둘, 그대로 또 넣어서 셋. 자, 이렇게 해서 3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은 무늬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2코 모아뜨기를 하셔야 돼요. 앞걸어뜨기로 2코 모아뜨기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지금 코가 들어갔던 자리 바로 밑에 있는 한길긴뜨기 몸체에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빼서 바늘에 걸어주시고 그대로 옆에 요 V자가 또 있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 편에 있는 애 몸체에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또한 번만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리 3개를 만들어서요.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관통하시면 2코를 모아서 떠지게 돼요. 요렇게 해서 이제 2코를 모아 떠주시고 그대로 실을 감아서 옆에 있는 자리는 6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한길긴뜨기 들어가면 사이에 삿을 하나 주시고요.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대로 또 넣어서 셋.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한줄 위에 6코 올라갔죠? 그 다음엔 앞걸어뜨기로 2코 모아뜨기 들어갑니다. 바로 밑에 있는 한길긴뜨기 몸체에 걸어서 한 번만 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엔 옆에 있는 V자에 이첫 번째 한길긴뜨기 몸에다 걸어서 한 번을 빼신 다음에 고리 3개를 한꺼번에 관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걸어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여긴 6코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무늬는 6코씩 들어가고 앞걸어뜨기 했던 무늬 총 10번이 나오면 끝에 자리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요, 이 끝에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요 무늬마다 6코씩이 들어갔고요. 앞걸어뜨기를 하면서 끝에까지 왔어요. 이제는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요. 여기 뭉툭하게 된 데가 우리가 앞걸어뜨기를 하면서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기 뒤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찌르시는데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떴던 자리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바늘을 찌르셔서 뒤쪽에서 이 뒤에서 바늘이요. 앞쪽으로 이렇게 찔러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은 이 지금 모아뜨기 했던 코가 이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코가 좀잘안 보이실 텐데요. 이 코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았던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둥코로 다시 사슬을 3개 주시면서 다음 단을 올라가셔야 돼요. 우선 처음에 기둥코가 한번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V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둥코를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그대로 바로 실을 감아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6코가 있고요. 그 중에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찌르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실을 감고 그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면서 V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V자 만드시면 바로 실을 감아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6코가 있고 그 사이가 벌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 두개 주시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다시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 단은 뼈대예요. V자 모양 뼈대를 총 10개를 만들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와주시면은 새로운 무늬의 시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마지막 개 있는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늬 만드는 단이고요. 다섯 번째 단입니다. 이렇게 V자 10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실 때는 여기 기둥코예요. 요 위에 코에다 바늘을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뼈대에 있는 나는 기둥코가 올라간 거고요.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바늘을 콕 찌르셔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단이 마무리된 거고요. 요 V자처럼 생긴 뼈대가 올라간 자리에만 단에만 기둥코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앞걸어뜨기하고 코들이 많이 들어가는 단이죠. 여섯 번째 단은요. 이 자리에서 요 뒤에 보시면 V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왼쪽 편에 있는 한길긴뜨기 쪽으로 뒤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뒤에서 실을 끌고 오세요. 끌고 오셔서 두 개의 고리를 한 번에 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또 하나 주세요.
그래서 뒤에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뒷코를 하나 걸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요 V자 자리에 오른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몸체에 바늘을 찌르시고 그대로 실을 끌고 오셔서 두 코를 한 번에 빼시고요. 고리 두 개를 같이 빼주세요. 그래서 또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앞 걸어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한 거고요. 요렇게요. 앞 걸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시고 옆에 자리 가시면서는 여섯 코의 한길긴뜨기 들어가면 돼요. 그 중에 세 코를 떠주시고요. 이렇게 세개 떠주시고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세 코씩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코 모아뜨기를 앞걸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 무늬는 계속 연결돼서 올라가는 거고요. 요렇게 무늬가 지금 다음 단 올라가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무늬가 세 단이 나온 거예요. 총 다섯 단을 만들어서 올 거고요. 요거 보신 분들은 길이를 길게 하실 때는 단을 늘려주시면 되고, 좀 짤막하게 만드실 때는 네 단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총 무늬를 다섯 개를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 패턴 수세미 무늬를요, 총 5단을 떴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단이고요. 무늬단으로는 5개의 무늬를 내서 왔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떴더니 직사각형 모양이 됐어요. 이제는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두 코를 모아서 뜬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쪽에 요두코 모아뜨기 했던 자리를 기준으로 뒤에서 옆에 고랑 쪽으로 바늘을 넣으셔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요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져 있어서 얘를 좀 평평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혹시 여기서 이거를 두 면을 붙여서 큰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실 분들은 요렇게 두 개를 잡고 묶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입구를 주머니 형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라서 그대로 얘네들 두 개를 붙이지 않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빼뜨기 하신 자리에서요. 우선 이 자리에서 사슬을 두 개를 먼저 주세요. 하나, 둘. 사슬 두 개를 주신 다음에 이 사슬 두 개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이 여섯 코가 있는 자리 중에서 세 코랑 세 코가 있는 사이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줄을 좀 걸어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빼뜨기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사슬이 4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슬을 4개를 주세요. 이렇게 사슬 4개를 줄을 만들어서요. 그 다음 무늬로 가시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죠. 6코랑 6코 사이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둘, 셋, 4개의 사슬을 주시면서 가운데 6코 사이에 바늘 찌르시고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줄들을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줄은 전부 10개가 걸리게 되고요. 지금 두 개를 묶어서 뜨시는 분들은 5개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시작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바퀴를 다 줄을 걸어서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 4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인데요. 마지막 하나는 사슬 4개로 다시 줄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돌리셔서 처음 시작했던 자리죠. 사슬 2개로 자리 이동했던 자리에 있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기다 바늘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실 때 고리 하나 만들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사슬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18개 정도의 사슬을 줘서 긴 줄을 하나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길게 줄을 하나 줬고요.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다이아 패턴 수세미 전부 다 나왔고요. 이실 정리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실은요, 돗바늘 갖고 오셔서 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꼬리실을요, 이렇게 돗바늘에다 연결을 했고요. 이 꼬랑지 실은 지금 요 위에 라인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많은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밑에 자리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들이 많이 있는 한길긴뜨기 사이에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바늘을 찔러서 이 안으로 숨겨서요, 이 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 패턴 수세미 실 정리까지 다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일반 실로 떴는데요. 굉장히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예, 좀 단단한 형식으로 가는 애라서 모양도 잘 잡히고요. 일반 실로 뜨셔서는 길이를 좀 길게 하시면은요, 핸드폰 가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닥 부분을 원형 처리를 하셔서 처음에 있던 이 V자 모양만 만들어 주시면은요, 물병 커버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얘는요, 활용하실 때가 많은 그런 패턴 수세미가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다이아 패턴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